올라가고 있어. 애들 다 올라갔는데. 너도 길이라고? 아니 나는 배탈 나서 화장실 갔다가 이제 같이 올라가려 했는데 아무도 안 보이길래. 너 배 아파서 쉬고 있는 거야? 먹을 건 먹어. 보리차인데 엄마가 싸준 건데 먹어. 앉아도 되지. 밥은 먹었어? 네. 근데 배 아파서 먹어도 되나? 나 그 어. 아이가 엄마가 주먹밥이랑 사주는데 먹을래? 너무 아 괜찮아. 내가 먹으면 돼. 하, 날씨 좋다.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? 아, 덥지 않아? 엄청 더워. 아, 난 저번에 뭐냐, 체육 시간에 나 어디 갔다가 왔을 때, 너 자리 한번 보게 됐는데, 너도 그거 보는 것 같더라고. 너 자박소년 본 적 있어? 아, 있어. 아, 아는구나. 그럼, 너, 그럼 평소에 그런 거 되게 좋아해? 약간, 뭐, 애니가 꼭 아니더라도, 약간 판타지가, 아니야? 왜? 아, 나도 자박소년 봐. 그래서, 나 좋아해서 이렇게 가끔 봐. 쑥떡 좋아해? 난 쑥떡도 있어. 먹을래? 아, 그래. 되게 입이 짧나보다. 하나 더. 아, 이거 모기 물릴까봐 꼭, 그 뭐냐, 긴 거 입으라 그래가지고 다 긴 거 입었는데 전부 다 엄청 짧은 거 입었네. 그럼 벌레 물릴 것 같은데.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나눠주려고. 나 이런 거 가지고 싶은 거 있어.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볼래? 아, 이거 줄게. 이게 좀 손이 많이 갔거든? 이거. 아! 여기 산이니까 곰 줄게. 곰이랑 이거 별 사탕인데 같이 먹어. 아니, 왜냐면 아니, 우리가 엄청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닌데 그 마마 좋아한다 그러면 놀리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은데, 너가 좋아하는 모습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친구로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서. 혹시 트위터에, 아니 인스타 해? 아, 진짜? 그래? 아, 나 트위터 그런 거 안 해. 헷갈렸어. 지연이네 지나간다. 친구지. 친구인데 엄청 친한 건 아니고
인사만 하는 정도 사이? 약간 그런 사이인데 친구지. 또 혹시 그런 비슷하지 이런 것도 봤어? 그래? 되게 재밌는 건데 그거. 나 동물 좋아하거든. 혹시 동물 좋아해? 거기 그니까 이제 토끼랑 늑대랑 이제 사슴이랑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루는 거야. 다람쥐도 있고 사자도 있고 모두가 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늑대랑 토끼가 주인공인데 둘이서 막 연애를 해. 근데 토끼는 이제 늑대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동물이잖아. 그래서 토끼는 이제 늑대가 무서운 거야. 근데 늑대는 토끼를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구애를 하는 거지.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뽀뽀? 키스? 같은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인데 재밌어. 재밌지. 벌레가 많다. 너 혹시 학원 어디 다녀? 나는 웹툰 학원 다니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. 내가 그림도 좋아하고 그리는 것도 좋아해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좀 가져가서 웹툰 작가 하면 돈 많이 벌잖아.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. 아, 그러면 너 혹시 막 판타지 이런 거 믿어?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왜 나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뭐 저 돌멩이만 쳐다보고 있었어. 근데 갑자기 돌멩이가 움직이는 거야. 약간 그런 경험 있지 않아? 약간 뭔가 내가 너무 누굴 싫어해. 누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다쳐버린 거야. 그런 적도 있고. 나 가끔 보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. 나 막 어느 날 진짜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어.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이 엄청 어둠 속인데 내가 꿈 안에서 한 1년 정도를 넘게 지낸 느낌인 거야. 나 그 안에서 막 생활도 하고 막 그랬거든. 날아다니기도 하고. 근데 그게 진짜로 와닿는 느낌? 좀 약간 뒤집힌 또 다른 약간 평행 지구 같은 느낌이랄까? 그래서 뭔가 그 꿈을 꾼 이후로는 뭔가 이상한 뭔가가 생긴 것 같아. 진짜 너무 막 예를 들면은 막 엄마 내일 차 조심해야 돼. 그러니까 차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우리 엄마가.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엄마가 차에 사고 낼 뻔했어. 그래서 그렇다고. 이거 봐봐. 내가 꿈꿨을 때 그린 건 뭔가 오묘하지 않아? 내가 잠결에 그린 거거든? 뭔가 어둠의 세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? 나는 이 꿈에서 이 눈을 봤어. 비밀이야. 내 그림 그려줄까? 내가 너 그려줄게. 일단
얼굴형이 난 진짜 솔직하게 그리거든. 에이, 보지 마. 인중이 좀 깊어. 깊으면 되게 좋은 거랬는데. 눈이 되게 청명하다? 근데 되게 어렵게 생겼다. 아, 못 그리겠어. 아, 너무 쳐다보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. 아, 뭐 아니면 내가 소화제라도 사다 줄까? 나 오늘 용돈 받았는데 잠깐만. 날파리. 저기 밑에 매점 있는데 같이 가자. 어차피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우리 둘이 없어진 건 모를걸? 같이 가자. 내가 쏠게.